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지의주 직원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6개월이 와. 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계절도 바뀌고 네. 또 우리가 이 옷차림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6월 들어서 또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많이 있어요. 네. 일단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에 7일 의무 격리였던 게 이제는 5일 권고로 바뀌고요. 네. 또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 한정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였는데 이것도 이제는 완전히 해제가 됐죠. 네. 6월 달부터 변화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만 나이 적용. 만 나이. 네, 저처럼 앞자리가 바뀌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또 6월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는요, 우리 언제나 그렇듯 좌영국 네.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거든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경이 눈에 안경이 보이네요. 안경이 아주 포인트네요. 네,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2.0, 2.0. 자, 오늘 기대가 되는데, 오늘 먹방인가요? 체험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대답은 못하게 드리겠고요. 그래요? 왜요? 체험에서 먹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네?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둘 다 했다는 건가요? 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우리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이 제주도! 이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이 제주도에서 제가 웬만한 거 다 해봤거든요. 다 먹어보고 다 봐봤거든요. 근데 더 이상 체험해볼 게 없단 말이지. 더 이상 어떤 재미난 체험을 해볼까? 피디님, 뭐 재미난 체험 같은 거 없을까요? 저 소리 들리시죠? 저 소리 따라가볼까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한가 하는 건가? 가보자. 사람이 좀 많아 보이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 바닷가인가요? 색다른 체험을 찾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아름답고 즐길 거리가 가득한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일리로 놀러 오세요. 낚시 체험도 하고. 지난 6월 3일 제주의 남동쪽에 위치한 조용한 바닷가 마을 신흥일리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을의 이색 체험인 고막 낚시가 마을의 축제로까지 이어지면서 흥겨운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아, 정말 초여름이 느껴지는 날씨네요. 안녕하세요, 이장님. 아, 반갑습니다. 이장님이 이렇게 젊으세요? 오늘 무슨 행사인가요? 오늘은 이제 마을에서 제일 자랑하는 제 4회 신흥일리 고막 낚시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고막 낚시 문화가 언제부터 해왔던 문화일까요? 저희 아버지 때, 아버지 더 이상 때부터 이제 저도 어릴 때도 봤습니다. 이제 몸이 쌀 때 해가지고 청대 하나 짊어주시고 이렇게 가셔가지고 예전에 조상님들도 다 해왔겠죠. 네, 그렇죠. 네. 좀 본격적으로 지금 행사가 한창인데 이걸 해야죠.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이게 자신 있으세요? 아니죠. 못 믿어. 저 먹는 건 다 잘해요. 많이 잡아가지고 많이 먹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네. 당연히. 네. 갑시다. 갑시다. 고막 낚시란 낚싯대를 처음 잡아본 초보자들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낚시법이랍니다. 고막이란 제주어로 구멍을 이야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구멍에 숨어있는 고기를 노리는 낚시를 고막 낚시라고 하는 거죠. 이장님, 지금 이거 고막 낚시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낚시하고 이렇게 고막 낚시하고 뭐가 다를까요? 일반 낚시는 이제 청대가 또 이제 좋아야 되고 네, 그런 시설비가 장비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고막 낚시는 동네 현안인 난 대나무 그리고 철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낚시 바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렇게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철사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구멍에 쉽게 들어가라고. 여기 쏙 들어가라고. 당근발이 한 마리 잡고 오겠습니다. 갔다 오십시오.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연환경 연계 활동 중 하나로 고막 낚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활동이 점점 넓어지면서 고막 낚시 축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수님. 환경수님. 제주도
친구예요? 아, 여기 저 이 동네 신흥리 토박입니다. 어? 신흥 1, 2 토박이? 네. 많이 잡히고 있나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 그 제주도 지금 인근 바다에 이제 고기들이 많이 이제 밖으로 빠지는 걸 봐서 아. 고기를 잡으신 분들은 지금 아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저기 금방 지금 좀 울어 같아. 잠깐만. 오, 울어. 울어. 엄청 크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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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연산 도루럭이지, 도루럭. 와, 이걸 매운탕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손 느낌이 어때요? 약간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우와. 갑자기 돌집에서 고기가 튀어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막 낚시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 우와. 우와, 잡았어요? 뭔가 꼼장어 같기도 하고 장어 같기도 하고 와 대단하다. 어, 손맛이 괜찮으세요? 아, 아주 좋습니다. 와, 이런 맛으로 하는 거죠? 아, 그럼요. 고막 낚시가 이 맛이 이 같습니다. 그리고 신흥 1,2에서는 고막 낚시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잡이도 유명한데요. 이날은 축제 기간이라 소라잡이 체험도 가능했답니다. 소라도 잡고. 우와, 엄청 많이 잡았다.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삼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어, 보여줘봐. 꺼내봐. 우와, 뭐가 있어? 우와! 이거 뭐예요? 소라요. 소라. 소라요. 자, 여기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어떤 점이 좋아요? 바다도 와서 좋고 소라도 잡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한 바퀴 돌아보며 어느 정도 분위기를 파악해봤으니 이제 저도 고막 낚시를 경험해봐야겠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먹는 거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잘하는 저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오. 잡았어. 야, 자, 놀래미 어랭입니다. 아, 진짜 여자친구하고도 키스 못하는데. 야, 아니 왜 갑자기 짠하게 만들어요 분위기를. 굉장히 좋은데. 예, 여러분, 그 어느 곳에서도 먹을 수 없는 야외에서 먹는 제주 분수라! 자, 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지, 이런 거! 이거 제가 잡은 거. 이야, 이렇게 부글부글부글 이렇게 끌어야 된다는 거지. 이야, 이렇게 직접 잡은 거를. 먹방을 위한 큰 그림이었네요. 그러니까. 체험은 약간. 체험과 먹방이 이어지는. 아우, 이게 좀 굽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해산물은 오래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기다린 시간이 좀 약간 아까워서 좀 지루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신나게 해드리려고 노래자랑 좀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롱 좀 피웠습니다. 아, 노래도 불렀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는 우리 좌현국님의 뿐이고 네. 한림에서 온 뚱땡이 덩드렁 좌현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반수하세요. 야, 기대됩니다. 현국 씨 노래 실력. 우와.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내 실력이 대단한데요. 삼촌은 뿐이다. 와, 이거 적극적으로 하는 노래자랑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왜 꼬들꼬들해? 와, 금방 구운 거. 바다에서 금방 가져온 거. 그냥 여기서 구운 거. 우와, 먹을게요. 오. 아니, 저 소라가 원래 초장을 찍어 먹기도 하는데 그냥 먹어도 소금기가 있어서 맞아요. 짭짤한 맛이 있더라고요. 너무 구조해. 아, 이거 제가 아까 잡은 거 놀래미, 어랭이. 와, 보세요. 엄청 싱싱하니까 이게 뼈가 그냥 쏙 빠져. 이게 직접 자기가 잡아서 먹는 맛이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 살 너무 맛있어. 오, 소라도 너무 고소하고 먹고만 있을 순 없지. 여기 또 신흥 1, 2에 왔으니까 신흥 1, 2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신흥 1, 2가 어떤 마을인지, 어떤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우리 이장님을 한번 만나뵙고 한번 가보시죠. 가볼까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신흥 1, 2. 신흥 1, 2에 오시면 이렇게 고막 낚시 체험도 가능하고
마르짜비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또 슬픈 전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동네가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닷물에 이렇게 직접 해산물을 채취하러 이렇게 다녔는데 제일 채취하기 좋을 때가 이제 물이 잘 빠졌을 때 7물 뭐 8물 이런 이럴 때인데 이제 가서 우누이가 이제 먹을 걸 잡으러 간 거예요. 전복, 소라, 뭐 오분재기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둘이 잡다가 이제 물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빠져 나오질 못했는데 이제 누이는 이제 수영을 할 줄 아는데 동생분이 또 수영을 못 해가지고 그 밑에 빠져나가지 못했구나. 동생분을 살리려고 계속 이제 밀어줘가지고 동생분은 살고 아 그런 네, 스토리 죽었다는 안타까운 네. 전설이죠. 네 전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누이 죽은 여라 이름을 붙이고 동생을 위해 희생한 누나를 기리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품고 사는 신행일리 사람들, 낚시는 못하지만 손맛은 느끼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고막낚시 체험하러 신행일리로 놀러오세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아까 체험과 먹방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 얘기가 귀에 쏙 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체험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아까 보셨던 신흥일리 마을로 이렇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가능한가요? 네네네. 마을 전화 064-764-0188로 전화 주시면 낚싯대와 아까 그 철사 네. 그리고 낚싯바늘 이렇게 제공해 주신다고 해요. 그걸 받아서 제가 한 것처럼 구멍을 고망이라고 하거든요. 제주어로. 네. 그 고망에다가 이렇게 턱 놓으면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네. 이게 신흥일리 같은 경우는 바다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네, 가셔서 지킬 부분만 지켜주시면 쓰레기도 직접 가져가 주시고.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너무 큰 그 이 어패류들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네. 6월부터 8월까지는 소라 금책이거든요. 소라는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시기는 가지 말고 잡지 말아야 될 것은 잡지 않으면서 우리 신흥일리 앞바다 어장을 좀 건강하게 잘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아무튼 오늘 모처럼 이렇게 영상 통해서 저도 좀 모처럼 오랜만에 바다에 다녀온 네. 것 같은 기분이었고요. 다음 네. 시간에도 또 맛있는 소식, 재밌는 소식 기다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이죠. 자,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주 삼촌의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남자, 정정우입니다. 드디어 오늘 제가 먹방에 함께했습니다. 네. 먹방에? 먹방에? 좌영국 씨가 싫어할 텐데요. 네. 먹방은 먹방인데요. 네. 이걸 먹방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몸에 좋고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그런 먹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먹방이죠 뭐. 제가 오늘 만나봤던 분들은요. 뭔가 치료사에 가까운 분이기도 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그리고 제가 먹었던 음식이 어떤 것인지 더 궁금하실 겁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이돌 데뷔! 춤이면 춤! 벌이면 벌! 주인분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못한다 하는 맞춤형 리포터 저. 근데요 나도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 아니 나도 그 우리 먹방 좌 선생님처럼 말이야 이 좋은 데 가가지고 야 잘할 수 있어. 내가 좀 힐링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제가 오늘 특별히 힐링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힐링 타임. 아이 빨리 가시죠 힐링하러. 과연 오늘 저에게 어떤 힐링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힐링 된 줄 알았어요. 그래요? 뭔가 반전이 있어요? 힐링 리포터, 쉼 리포터를 꿈꾸는 저를 위해 제작진이 준비했다는 이곳. 나핑인가요? 아, 오늘 분명히 뭐지? 힐링인데 주제가. 아, 테라피. 야, 남은데. 야, 하늘 속 비단벌레. 야, 좀 쎄한데 좀. 아유. 아니, 먹방하고 좀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대체. 때마침 한쪽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앉으라고 동생까지. 아니 저 힐링하러 왔는데. 그쵸. 아 오늘 힐링 에. 찜질이구나. 에, 맞아요 찜질. 찜질. 오늘 찜질인데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벌레 보이죠? 이거. 아 잠깐만 찜질. 네? 찜질이라면서요? 아, 찜질.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넣어. 갑자기. 잠깐 뭐예요? 거침없으신데요? 물 직구예요. 갑자기 손 집어넣으세요. 아 찜질 아니었어요? 아 이게 힘드니까. 이게 찜질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이게 잡아야 돼. 야. 아이 또 수고한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한번 지금 요게 한번 먹어봐야죠. 아, 오호. 하나, 둘, 셋, 먹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이게 그 밀웜이군요, 밀웜. 씹어야 먹어요, 씹어 먹어야 맛있어. 아작아작. 아, 화가 올라온다. 피디님 먹어봐요, 한번. 난생 처음 맛본 밀웜. 아니, 이 애벌레도 먹으라는 건 아니겠죠? 장수풍뎅이 애벌레, 장수풍뎅이. 이것도 식용으로 많이 먹긴 해요. 먹어요? 네, 몸에 건강에 굉장히 좋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한테 힐링이라고 하셨구나. 아, 요게 그 우리가 먹는 쌀 있죠, 쌀. 쌀. 네. 쌀 같은 거를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깨끗해요. 네. 굉장히 그래서 사람이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굉장히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건강식으로 최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곤충과 볼거리 가득한 이곳. 이런 공간을 만든 분은 과연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 아, 저는 최남단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장 속에 곤충이랑 여러 가지 육차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곤충 치유 농업인 오창학 대표입니다. 곤충의 아버지시군요. 농장에서 감귤을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하다 보니 자연스레 감귤밭 주위에 다양한 곤충들이 모여들게 됐다는데요. 이를 계기로 곤충 체험 농장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농가, 농장 일을 하시면서 이 곤충을 같이 이렇게 뭔가 좀 접하기에는 규모가 상당해진 것 같아요. 단순한 호기심, 뭐 취미만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원래는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죠. 모든 게 호기심 시작하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곤충을 좋아했던 오창학 대표. 곤충을 활용해 재밌는 미션들도 만들었는데요. 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하시네요. 이거 보고 따라가세요. 이거요? 이거 봐보시면은 힐링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색적인 재미를 한번 맛볼 수가 있어요. 힐링 도단 깨기. 자, 첫 번째 미션은 맨손으로 애벌레 잡기. 느낌은 그 왕꼼술 젤리 한 서른 개 잡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느낌. 여섯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미션 완료. 두 번째 미션. 장수풍뎅이 다리 세기. 장수풍뎅이 다리는 몇 개일까요? 자, 다리가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응답, 여섯 개. 장수풍뎅이 어디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해서 장수풍뎅이 미션도 모두 성공했고요. 이번엔 봄의 전령사 나비를 만나러 가볼까요? 그런 공간이 펼치. 저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온 실라는 꽃향기와 나비들로 가득했는데요. 이제야 제대로 힐링이 되는 듯 했습니다. 짠! 이외에도 다양한 곤충과 동물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미션들이 가득했는데요. 농장을 방문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겁게 생태 체험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곤충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가게 되면 너무나 좋은 공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 오히려 아이들은 신기해서 좋을 것 같은데 어른들이 무서워할 것 같아. 굉장히 좋아요. 여기 너무 좋은데. 아니 어떤 네. 곳인지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 검색했는데 그 아기가 먹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동물 체험들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기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먹이도 원래 한 통만 사라는 거 두 통까지 사가지고 예, 애들 먹이 주려고 계속 왔는데 여기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 직접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곤충을 워낙 해서 맞네요. 근데 약간 귀엽기도 해가지고 예, 만질만한데요 이거. 아니 이런 공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에게 어떻게 조금 다가갔으면 좋을까요? 아 이게 도시에 이제 이런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처음 귀뚜라미라는 애들이 이제 처음 보니까 좀 신기하고 애들이 이제 좀 이제 배울 수 있어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도시에서 쉼을 찾아온 관람객에게 곤충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네, 뭔가 즐길거리, 볼거리, 그 다음에 뭔가 사람들에게 흥미거리를 제공해주지 못하면은 이 육차 산업의 이제 서비스업은
거의 전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고민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그 일들을 자꾸 이게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농업도 단순하게 이제 생산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그런 농업으로 가야 그 이제 농업이 이제 앞으로 미래가 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 들으며 자랐던 귀뚜라미 소리와 산과 들에서 곤충을 잡으며 위로받고 행복했던 기억들. 오창학 대표가 곤충을 통해 나누고자 했던 가치는 바로 치유였습니다. 올해는 아마 이제 장애인 분들이 와가지고 식물을 키우고 그다음에 자신감도 없고 사회에 나갔을 때 뭐 취업을 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저희하고 뜻이 맞으면은 뭐 취업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그쪽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단어를 접목시킨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곤충을 농업에 활용한 치유의 가치를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오창학 대표가 강단에 섰습니다. 예비 농부들과 치유 곤충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곤충 바로 알기 특강 강사로 나서게 됐는데요. 농장이 아닌 강단에서 교육을 하는 건 처음이라는 오창학 대표. 그동안 생태공원을 조성해온 노하우와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곤충을 관찰하고 체험해보고 돌보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즐거움과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사회성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는 치유 곤충. 흔하기도 하고 크기도 작은 곤충의 무한한 매력에 모두들 빠져들었는데요. 앞으로 제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곤충 산업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던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대표님, 여기서는 또 멋진 강사님의 모습으로. 멋있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오늘 힐링도 힐링이었지만 아니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앞에서 강연해보시니까 또 어떠셨어요?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간 다음에 농업에 많이 활용되고 그다음에 자기의 삶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힐링과 치유를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하시죠. 파이팅! 귀뚜라미 소리를 좋아하던 소녀는 곤충을 통해 치유를 전하는 농부가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치유하는 삶을 나누는 오창학 대표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우, 네, 잘 봤습니다. 네. 아유, 종 씨 처음에 좀 먹방한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부러워하던데 좀 좋아하는데 가서 칼질하는 줄 알았을 텐데 어떻게 좀 입맛에 맞으셨나요? 어땠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좀 거부감이 들겠지만 막상 입에 딱 넣어 보게 되면 이야. 약간 새우과자 느낌? 딱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요즘에는요, 이 곤충 산업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치유의 어떤 측면으로까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결국에 미래의 먹거리와도 연결되는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인류의 그 어떤 그 기아 해결 문제, 기아 해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한 기대, 아주 크고요. 또 제주에서 이 곤충 산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네요. 맞습니다. 네. 이 제주도 내 서귀포시에만 해도요. 이 곤충 사육 농가가 10곳이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의외로 많죠. 자, 그리고 이제 서귀포시에서도 이 곤충 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서 이 사육 시설과 가공 시설을 적극적으로 응원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이 관심이 더욱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요즘 뭐 사실 제주에 뭐 감귤 체험 비롯해서 뭐 블루베리나 딸기 등등 정말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많잖아요. 네. 이렇게 좀 대표님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다양한 또 체험 공간들을 마련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어른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자,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네.
네, 이번 코너는 TV와 라디오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윤상범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시간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예, 시사 전망대 시간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제주를 대표하는 스피커 두 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예총회 김동현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언제나 대표하는 스피커라고 하면은 쑥스러워하시는 두 분이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거 좀 재밌는 주제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아니 공무원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네네. 이 얘기가 좀 네.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수치도 좀 나오고 있어서 주변에서 보면은 특히 어르신들께서 좀 네. 놀라세요. 네. 아니 공무원이 왜 인기가 없어져? 네. 그 좋은 직업이라는 네. 얘기들 많았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변화요. 예,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은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고도 성장기에는 공무원이 약간 인기가 없었어요. 아, 기업이 그렇죠. 상당히 예. 잘 나가던 때겠죠. 예. 그러다가 성장이 좀 주춤해지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겪고 직업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한동안 또 그때 이제 공무원 인기가 확 치솟았는데 예, 예. 요즘에는 어떤 그 구조조정을 다 마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예, 예. 좀 더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예. 나의 미래를 예. 어쩌면 이제 공무원 조직이라는 건 안정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자기 예. 개인의 어떤 창발성도 발휘하기 예.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쪽보다는 조금 더 모험적이고 실패할 예. 가능성도 있지만 성공의 가능성도 큰 그쪽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자 하는 어떤 방향의 전환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은 어찌 보면은 나라 전체로 볼 때는 바람직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 구조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인기가 좋아지는 건 직업의 안정성 측면은 물론 있지만 예. 박봉이긴 하지만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연금이 나온다는 거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소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는 많이 받고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이런 구조로 좀 바뀌게 되고 아. 공무원의 보수 체계도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지금 재직하고 있는 이 고위직들의 예. 연봉에 지금 신입 사원들이 연봉이 못 미치게 되는 그러니까 일명 일정한 수준의 연차가 됐을 때도 예예. 그리고 난 이후에도 연금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좀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미래를 봤을 때 더 이상 그렇게 매력적인 네. 직업은 아니구나라고 많이들 느끼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 예. 그렇기도 하고 아까 공무원 입사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가 있고 예. 어떤 자기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도 갖고 이제 입사를 했을 텐데 예. 이제 조직 문화 자체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저기 공무원 사회에서 예. 나오는 게 의전에 살고 의전에 죽는다. 아직도 예, 예. 그런 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평가 방법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가고는 있지만 예. 예전은 이제 그 공무원들의 어떤 그 근무 평정 평가라고 예. 하는 게 상사들의 평가, 예, 예. 예 바로 이제 선임들의 평가가 굉장히 주요했고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하급 직원들은 이제 상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예.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단면 평가도 도입하고 이래서 뭐 바뀌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예. 공무원들은 결국 승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9급 공무원으로 입사를 해서나 5급 사무관을 달기까지가 뭐 25년, 27년 이렇게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승진하기가 상당히 좀 녹록치 않은 구조고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혁신적이어도 네. 그 조직 안에서는 네.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없죠. 거의 없는. 예, 그래서 아마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예. 개방성에 비하면 네? 상당히 좀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직장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두 분 얘기 듣고 보니까 좀 공감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지금 다시 선택하라 그러면 공무원 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은 다시 선택하라 그러면 공무원 아니 뭐 현 변호사님 검사하시면 되고 예. 아니 저는 만일에 한다 그러면. 예. 이과 쪽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예. AI 하는 쪽으로 가서 한번 승부를 예. 벌어보고 예.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좋게 표현하셨지만 한탕하시겠다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의 인기가 너무 떨어지면요. 우수한 인재를 뽑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예전보다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그렇죠. 않습니까? 분야별로. 그리고
그 하는 일의 중요성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요 오영훈 지사가 MZ 세대 공무원들 많이 만난다라는 그런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꾸 만난다고 뭐 좋은 거죠. 소통을 하는 건 좋은 건데 예, 예. 근본적으로 그 소통하고 나서 조직 문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예, 예. 그 요즘 MZ 세대들 MZ 세대 공무원들의 욕구를 제대로 좀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도 우선 이제 뽑긴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대책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제주도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장기 근무자에게 적용했던 장기 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한다. 그다음에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 등을 개선하고 뭐 유연하고 역동적인 공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분야의 과제를 도출해 내겠다라는 그 도청 측의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공무원들도 일하는 사기는 진작 해줘야 되니까 예, 예. 누군가는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조직의 어떤 유연성 예, 예. 그리고 이제 업무 성과에서 오는 이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는 예. 많이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육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육지책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변화의 폭이 예. 많지가 않죠. 예를 들면 민간기업인 같은 경우는 뭐 연공 서열에 따른 어떤 성과급 이런 게 아니라 예. 능력이 되면 그 성과에 따른 그 성과급도 차등 지급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진급 같은 경우도 아무 성과가 좋고 그 능력이 좋으면 연공 서열을 파괴한 어떤 예, 승진 같은 경우 가능하지만 그렇죠. 근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현행 제도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제도 안에서 예, 이게 손질하는 예, 것만 예, 갖고는 대단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은 작은 정부가 맞는 것 같아요. 규제나 이런 거를 적게 하면서 그러니까 공무원의 숫자하고 관계없이 예, 예.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예. 민간에다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예. 어떤 병폐 위주 시장 경제의 병폐 위주를 이제 그 고쳐나가는 형태로 예, 예. 그런 또 행정이 진행이 되면 사회적으로 행정의 역할과 사회의 역할의 균형이 맞아지고 예. 그렇다면 뭐 공무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뭐 좋은 공무원이 가느냐 하는 그런 어떤 문제 자체가 덜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요. 갑자기 급 드라이브를 거셨는데 이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진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작은 정부론을 지금 네, 주장을 네,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가는 건 좀 약간 너무 나가신 것 같고 예.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려면 공무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 그 지금 있는 인원들의 효율적인 배치와 적재적소에 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 문화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작은 정부가 소신이신 거죠? 예, 저는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예.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몇 사람 공무원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들은 바로바로 예. 바로 처리를 해주면서 예, 예. 그러면 이제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전문적인 어떤 공공의 관여가 필요한 부분은 예. 인원과 전문성을 보강하고 그냥 항상 이제 루틴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은 예, 예, 조금 예. 축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요즘 그 공무원 인기 좀 떨어진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작은 정부론, 큰 정부론까지 얘기가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때 되면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시사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제주민의총의 김동현 이사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실 공무원 합격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어렵죠. 경쟁률도 너무 높고 네. 치열한데 이렇게 합격하고 나서 이직을 결심하는 거, 퇴사를 결심하는 거 물론 뭐 다양한 이유들과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민원인들에 의한 고충 네.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봤는데 충남 서산의 한 면사무소에서 참 우픈 일이 좀 생겼던데 그때 이제 그 공무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박을 이렇게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근데 한 시민이 이제 그 사무실에 들렸는데 자신한테 먹어보라고 권해주지 않았다고 그걸 갖고 민원을 제기한. 저도 SNS에서 네. 그 네. 사건 봤었거든요. 네. 공무원 수박 사건이라고 요즘 네, 좀 그러니까요. 이슈가 많이 논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됐는데, 아니 물론 뭐 수박 맛있죠. 뭐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네. 뭐 하나 드실래요 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면 그냥 그건 호의를 베푼 거고 그렇죠. 그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뭐 그 당사자분들에 대한 비판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공무원분들을 응원하는 글들도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좀 더 그래도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만 보시고 좀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문화 순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여름을 좋아해요. 왜냐면 약간 요즘. 좀 예, 선선하고 바람도 부는 이 초여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이번 문화 코너에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화면 속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도미니 포터즈고요. 잘도 반갑시다요. 이번 주 이분 어디서 봤는데? 홍경심이래 냄시다. 어떤 거 알아 친구가? 나가 지금? 네 맞아요 해봐. 맞아 제주 드라마. 여자까지 상대해야 되는 거라. 연기파 배우세요 연기파 저 배우. 도민 배우시죠. 한라산인 게임. 혹시 리포터님은 어떤 소식을 좀 전하고 싶으세요? 아, 제가 오디션 때도 하긴 했었는데 노래도 곧잘하고 어릴 때부터 끼가 좀 이상한 거 닮아매시 남들 춤들 추는 거 보면 곧잘 따라도 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왜 그 아지망들 막 노래 교실 하는 거 있잖을까 그런 거 소개하려면 막 잘해질 거 닮은 뒤에 아, 근데 어떡하죠? 오늘 책방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아, 기과 아유, 경혜도 괜찮아 마시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막 시집도 들렁다니고 이번 기회에 책도 좀 읽고 경험이 막 좋지 마신 게 근데 피디님 책방은 어디 마시? 여기가 책방이요. 책방? 책방 아무리 봐도 차들밖에 안 보이고 이게 책방 맞아요. 피디님 진짜 거짓말 냄지에 저 놀렴지에 아 진짜 졸바로 골아줍적에 나 진짜 삐지면 집에 가보는 수가 있으다에 아이고 이거 뭐꽈? 안녕하세요. 아 진짜 책방이다에 네네. 아 오, 정말 저렇게 책방으로 변신을 하네요. 오, 그러니까 움직이는 책방이네요. 아 신기하다. 차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책방으로 만드셨군요. 빅다마스는 일단 요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서 독립출판물 위주의 책을 판매하고 있는 이제 움직이는 책방이고요. 그래서 좀 날마다 장소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어디 오늘 어디서 한다 이런 것들은 SNS를 통해서 공지를 해서 이제 손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저분이 거의 스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 열어주시길래 마침 책방 주인이시군요. 아, 사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 딱 와보니까 작은 봉고차가 있길래 아 이게 어떻게 책방이 될 수 있지?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시작하게 된 혹시 동기나 계기 같은 게 좀 있을까? 아, 네. 제가 어릴 때 그 동네에 이렇게 이동도서관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큰 차에 이렇게 차가, 책이 막 실려있는 모습이 좀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런 걸 한번 가져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독립출판물이라고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좀 커서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요거랑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구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독립 서점들이 이렇게 작은 서점들이 곳곳에 있는데 사실 아는 사람만 좀 알기는 하거든요. 지금 되게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좀 아예 독립 출판물이나 독립 서점 이런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펼쳐보고 싶어서 네, 이동식 업장을 구상하다가 네, 이런 이동 책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차량이 작은 것 같지만 차량을 정말 효율적으로 공방하려고 잘하고 계시네요. 정말 많은 책이 들어가는데요. 이동 책방, 이동 도서관 하면서 매력 같은 거 뭐 있을까요? 매력. 매력이요? 네. 일단 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운데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건 일단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제가 다마스라는 차종을 하고 싶었던 이유도 좀 귀여운 어떤 형태적인 매력 그리고 제 SNS를 확인하시고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우연히 마주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책을 만날 수 있다니 하는 그런 뭔가 좀 우연한 만남에서 오는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 책방 하다 보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분들을 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아니 책이 많으니까 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시집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시집으로? 시집으로. 시집으로. 아, 시를 좋아하시는군요. 한 요거 정도?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대표님 제가 보니까 네. 제목이 우리가 맞이한 점 모든 것이 간이역이어서 이게 마음에 들어요? 제목이 마음에 팍 와닿는 것 같아요. 아, 소녀 감성이세요. 이걸로 한번 읽어보고 싶어 마시. 네. 막 거창한 건 아니고요. 글을 읽는다는 거는 좀 마음을 발견하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여행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보통은 이렇게 마음이 좀 어수선할 때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때 뭔가 책 한 권과 같이 여행을 하시면서 좀 생각 정리도 하시고 근데 좀 좋은 시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오늘 좋은 책 많이 구경해 준 거 닮고 제주도 말로 막 짓궈진 거 닮아마시 좋은 시간 내적으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주를 즐기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이동 책방과 함께 휴가 계획을 잡아본 것도 좋겠네요. 두 번째 공간은 어딜까요? 게시과. 아이고. 이거는 집이랑 책방이라 아이고 나도 이 다음에 막 이쪽 책 하얀 해놔고 내가 살고자 해놨으니 아이고 자도 좋다 해. 여기도 책방인가요? 가정집 같아요 여기는. 아니 근데 조명과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감성적이고 정말 저렇게 집중이 확 되나 봐요. 잠드셨나요? 네? 아니에요. 지금 시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쵸. 뭐 하세요? 누구세요? 예? 아우 깜짝이야. 아우 사장님 되실 거야? 네, 제가 집주인입니다. 아,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책 읽다가 그냥 깜빡 잠들어 버렸만 신게. 아우 죄송합니다. 정말 오방도 있고요. 일반 그냥 가정집 같은데 가정집을 책방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책도 많고 이게 좀 봐봐요. 지금 침대도 있고 일반 가정집 같아요. 그냥. 아 여기는 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책방인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아, 남매군요. 아, 아까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아, 책들도 많고 대표님들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점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누나 김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생 김현성입니다. 저희 서점숙소는 제주도 여행을 오신 분들이 이제 책과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이런 책을 가져오는 그런 특별한 그런 곳이 있나요? 책에도 어쨌든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다양한 이야기 속에 가장 공통된 주제는 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과 관련된 책들을 이제 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놓기도 하고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져다 놓을 때 그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주제를 갖다 놓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둘 다 각자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 그런 의문점에서 시작이 됐고요. 우리 둘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랑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그냥 진지하게 뭔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사람들만 모여라 해서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6년을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맨 처음에는 저희도 뭔가 이성에 관한 그런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것은 나에 대한 사랑이었고 또 나에 대한 사랑을 채우려고 하니까 삶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채워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삶에 대한 사랑의 지혜를 책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꿈꾸는 공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사랑이 단순하게 어떤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치 이상의 너머로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여기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고 수필집 같은 것들도 많이 보이고 막 읽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냥 책방이 아니라 이게 숙소와 책방이 결합된 그쵸. 곳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디어도 예. 좋은데요. 아이고 오늘 어떻게 리포터 촬영해보나니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재미지고 또 리포터는 리포터대로 또 나름대로 막 재미진 게 맛이. 아이고 전화 받아도 됐구가 이 드라마 같이 찍어놨니 애정이 맛인 게 그 생모 역할 해놨나이. 언니. 어. 나. 뭐 아 나 지금이 도민 리포터 촬영하고 있거든. 헛구미 땅 전화하면 안 되크냐? 아이고 언니. 그런 거 찍어주신 게 나도 데려가서 주게. 야 다음에랑 네. 너도 네. 신청해볼라. 이거 이 잘도 재미지다게. 나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갈 거라게. 신청하라. 어떻게 신청하는 거니? 아이고 아직도 몰람시냐. 나중에 텔레비전으로 확인하라. 거기 건보 삼촌이 다 잘 골라준다게. 알았지? 끊음아이. 예예예 알았어 언니. 그러게요. 늘 솔직히 꿈꿔왔습니다 제가. 아이고 오늘 어떤 잘들 보셨지야? 저도 재미졌지만은 무엇보다도 좋은 정보 드려진 거 달만 저도 잘도 짓궈진 게 맛인 지금까지 도민 리포터 홍경심이었습니다. 안녕. 네. 여름을 담은 문화 코너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뭔가 밖으로 나가서 네. 아주 활동적인 걸 할 줄 알았는데 네. 책방이라고 해서 좀 의외였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초여름이 바람도 살살 불고 시원한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책 읽기 더 좋은 계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책과 함께 여름을 극복하는 법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매력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민 리포터 아까 보셨지만 네. 소녀 감성의 도민 리포터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래 메일로 언제든 도민 리포터 함께하고 싶다 하시면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모집하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죠. 그렇죠. 네, 소개해 주실까요? 도민 배우. 오, 이제 2023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건 역시 아래로 지금 메일 나가고 있을 텐데 메일 주소 통해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름과 나이, 연락처 등 이렇게 간단한 인적 사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용신난 삼촌들 3부작에 출연할 도민 배우 지원해 주세요. 네. 직접 지원하실 것 같은데요? 저를 캐스팅을 하신다면 대박을 할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좋아요. 도민 리포터와 도민 배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도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아무쪼록 행복한 초여름의 계절 만끽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